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그 검찰 수사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018년 6.15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에서 당시 울산 경찰이 당시의 시장이었던 김기현 전 시장, 현재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죠. 김기현 시장과 그 형제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검찰이 봤었을 때는 선거를 앞두고 나서 현직 시장에 관해서, 더군다나 이제 야권의 현직 시장을 향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뭔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가져와서 다시 수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뭐 기재부라든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시도를 해가면서 결국 이거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른바 하명 수사를 했다라는 식의 혐의점을 지금 수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 경찰 수사에 더해서 이 김기현 당시 이제 후보가 됐죠. 후보가 내놓는 부분이 있고, 현재 송철호 시장인 후보가 내놓는 부분인데, 청와대에서 이 김기현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부분은 불리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고, 송철호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그 공약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줬다. 이런 게 이제 또큰두 가지의 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뭐 소환이 됐고 또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도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총 기소된 사람이 15명이 기소됐네요. 사실 지난번에 2000년 지난해 1월 29일이었습니다. 꽤 오래 전이죠. 네. 2000년 1월 29일에 13명을 처음 먼저 기소를 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서 황운하,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경찰 현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고요. 네. 말씀드린 하명수사 관련이 대부분이었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기소한 게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입니다. 말씀드린 이게 공약이 공공비용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이 사회정책비서관이 의대 교수 출신으로 이 신분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공공병원이 뭔가 송철호 후보에게 더 유리한 쪽의 공약이 발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라는 의미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사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앞서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조국 전 수석도 그렇고 최종 다 무혐의 처리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강하게 질타라는 겁니다. 아니, 비서실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사회정책비서관 한 사람이 그러면 단독으로 공약사항에 대해서 유리하게 작용을 해줬다는 거냐. 조국 전 지금 법무장관 민정수석이었잖아. 민정수석이 모르게 그러면 경찰이 하명수사를 했다는 얘기냐. 이 부분을 좀 꼬집고 있고, 말씀드린 그 공약사항이라는 부분이 결국에 이제 어떤 식의, 울산이 공공병원이 지금까지도 없는데 공공병원을 어떤 식으로 설립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김기현 전 시장, 현재 김기현 의원이 그 밀었던 공약이 박근혜 당전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그때도 통과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개를 비춰봐서 이건 검찰의 잘못된 기획수사라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김기현 전 시장 그때 당시 했던 게 산재모병원이었었고 네, 산재모병원. 공공병원은 송철호 공공병원. 시장이었잖아요. 그냥 듣기에는 뭐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게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죠. 유권자들 입장에서 네. 보는데. 근데 이제 어느 쪽에 정책 지원금이 더 많이 배당이 될 것이고, 어떤 쪽에, 왜 산재 모병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울산이 이제 공업단지가 있는 지역이다니까 약간 특화를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공공병원으로 뭐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이죠. 자, 그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그러면서 이거는 울산 사건은 기획된 사건이다. 그러면서 딱 윤석열 전 총장이 기획한 것처럼 말을 했어요. 네, 2019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시에 울산지검에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때 울산 경찰을 압수수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중앙지검으로 가져와서 수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석 실장, 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결과를 봤었을 때도 지난 1월이었죠. 황운하 지금 의원도 기소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재판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황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 검찰 기록에도 경찰과 청와대에 접촉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사를 했으니까 이건 정치적인 어떤 수사와 기소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김기현 이제 지금 네. 의원인데
이것 완전히 꼬리 자르기식 수사 아니냐라고 또 김기현 의원은 또 반대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접 청와대와 경찰이 연결돼 있다는 물리적 증거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한 거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이다. 그거 자신과 관련된 이 부분들을 좀 기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윤 전 총장을 쫓아낸 것이다라는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장 선거개입 무효 사건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양지열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